아이고, 이제 묘목이 나가는 계절이 가을 계절이 돌아와서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예약 손님이 오셨네. 사과나무 달리는 사과나무 부사하고 홍로 그거 먼저 말씀하시더니 오늘 그거 아예 가져가신다고 오셨어요. 이거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캐놓으면 엄청 큰 거거든. 예, 그래서 안 돼. 저 차에 못 들어가. 일단 하나만 집중을 하고 한 개는 겨우 갈까? 어, 한 개는 한 개는 겨우 가요? 아니 거기 내가 지금 보니까 뭐 자리가 없어. 어이구 안 돼, 안 돼. 몇번더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봉지나 가져오면 될까? 뭐? 봉지? 예. 그리고 묘목을 좀 사. 이게 묘목이에요? 예. 아 없어요? 아니 더 작은 건 없어요. 이 사과나무 요게. 이게 사과나무. 5년 창 5년 됐을걸? 응. 사과나무는 어린 게 없어. 그냥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예. 돌배나무는 저기 1년 된거 있는데, 사과나무는. 자, 뒤집으면 씨름 씨름. 자르라고. 좀 잘라야 돼. 바빠서 그래, 마음이 바빠서. 아, 잘 잘라주신다고? 어, 내가 전주 가게 어딨지? 응. 바빠서. 저봐, 이렇게 크잖아. 키가 더 커졌지, 뿌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서울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러지. 집을 이제 누가 오면 좋아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아이고 좋아 우리 콩이가. 응 사람 마음 오면 좋아가지고. 콩아. 콩. 응. 그 이 부사나무만 가져가신대 오늘? 아니 홍로로. 어. 홍로는 어느 쪽에 있지? 어 저쪽에 홍로구나. 이쪽 여 이게 홍로. 응 이게 부사야. 뭐 홍천이나 양구, 화천, 뭐 고성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왜요? 이게 다예요. 이거 오늘 이거 다 캐야 되네. 아, 그니까, 이거 금방 캘까? 응, 다 캐. 다 캐서 아예 택배 싸고 다 준비 다 해? 이것도 한 4,500만 원 들어가네. 어, 그러니까 조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집에는 과일나무 여러 가지 늘었어요. 뭐 상아나무, 대추나무 뭐 이런 거 찾아서 그런 거 많이 늘었어. 근데 아주 뭐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래도 그냥 소일거리로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저렇게 우리 콩이는 그냥 달게 들어 좋아서. 야, 너 따로 놀아. 응? 다 궁금해, 다 궁금해. 그래서 귀촌하신 분들이, 나무가 많이 큰 거, 3년, 5년, 이렇게 큰 거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어서, 이제 사가시면 금방 열매가 달리는 이런 과일 나무들이 저희 이제 집에 있죠. 가을에 이렇게 분양받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요즘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봄에 요즘에는 가뭄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나면서 자리를 잡아서 봄에 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상이변이 많아서 점점 봄에 가뭄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을에 심으면 좋다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나무가 뭐 도토리 나무, 단풍 나무, 체리 나무, 또 단풍 나무, 사과 나무, 밤 나무, 앵두 나무, 또 돌배 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과일 나무를 많이 찾아서 산돌배 나무하고 뭐 대추 나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단풍나무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한창 예쁜 시기가 지금 지나고 이제 시들어가는 중이어서 지금 보이는 나무는 이렇습니다. 단풍나무도 굉장히 예뻐요. 이게 한 5년 된 건데 조경수로 나가고 있죠. 우리 집 코인은 또 밑에 단풍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네.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우리 콩이가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콩이야.
쉬고 있었네. 아유 깜찍한 우리 콩이. 너도 단풍나무 예뻐서 그 밑에 있냐? 오늘 물량은 끝났네. 꿀잔도 끝났네. 오늘 정리정돈. 이거 그냥 사포로 심으시면 돼. 네? 뭐 포크레인까지 심을 거 없고. 그냥 사포로 해서. 예, 사포로 심으시면 되지. 어, 요거 잠기면 안 된다며. 요, 요, 예, 그만큼만. 예, 예. 어, 근데 거기가 지륵장이 돼서 내가. 아, 열매이 없으면 사포로 하고. 아, 질어요. 오늘 날씨 좋겠다. 아. 이게 말이 쉽죠. 이거 심으려봐. 아유.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잖아. 거기는. 어. 어, 돌멩이도 있고. 아니, 돌은 없는데, 질어. 영어 땅이 질어요? 땅덩이니까. 근데 너무 왜 물이 안 빠지나? 아니 그게 원래 땅이 그 지른 땅이. 가을에 시들가 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가물을 덜 타는 것 같아 확실히. 봄에 가뭄이 심해서 요새. 더군다나 큰. 봄에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예예. 예. 이게 멀리 가면 몸살을 하는데 가까우니까. 예, 금방 빼서 가고. 그러게. 이게 파놨던 게 아니어서. 이야. 이거 심는 거 만만찮아 이거. 그거는 좀 많이 파야지. 근데 그 큰 거는 몇 개 안 되잖아.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화천 간동면에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블루베리 농사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천에 와서 블루베리 묘목 몇 개 가져가라고 지금. 아, 콩아, 너 오늘은 화천으로 갈래? 야, 너 큰일 나, 너. 어떻게 남의 차를 막 타? 정말 웃겨. 요전에 그 승용차 같은 데 탄 걸 발견 못해서 싣고 갈 뻔했잖아. 그래서 오늘도 돌빼나라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 영상 올립니다. 우리 지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